전부 모였어, 엔젤라. 커피 중독자에 담배 중독자. 그리고 이 펌한 꼬맹이까지. 우리가 네 제안에 동의했다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거야? 착각하지 마, 엔젤라. 우린 네 편이 아니야. 목적이 같을 뿐이지. 저 시커먼 멀 때는 완전히 엔젤라 편인 것 같지만, 하라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피고용인에게 멀뜨 취급이라니. 목적만 같더라. 그래, 그거면 돼. 같은 목표가 있는 한 너희는 내 편일 수밖에 없지. 너희와 나 모두 빛의 눈이 멀었으니까. 그리고 넌 과거에 묶여있지. 웃기네. 과연 나만 그럴까? 벌써 잊은 거야, 히세드? 공포에 무릎 꿇었던 너의 그 나날들을. 어떻게 잊겠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는걸. 그 아픔에 무너졌던 부끄러움은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겠지. 하지만 그것들을 잊고 싶지 않아.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고. 그래, 난 내가 지켜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의지를 건네받은 사람을 지켰으니까. 애녹의 희생도 헛된 것이 아니야. 난 믿고 있어. 누가 과거에 묶여있는 걸까? 너희가 입에 담는 과거는 가볍게 짝이 없어. 그러시겠지. 넌 네가 안고 있는 감정과 고통만 소중할 테니까.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틀려. 네가 우리의 아픔을 이해 못하든 우리도 너의 아픔을 이해 못할 뿐이지.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누구도 네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이제 와서 날 가르치려 들지 마. 가버렸네? 다들 너무하네. 엔젤라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여야 했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엔젤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나아가기 힘든 법이야. 그럼 그럼. 나랑 티페리트도 게브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주는데. 저기 헤세드. 도망쳐, 헤세드! 그럼 실례할게. 별로 달갑지 않은 자리였지만 모두가 모여서 뜻깊은 자리였어. 곧 터지겠네. 가볼게, 롤랑. 저 둘은 항상 저래? 어, 뻔히 게브라가 화낼 걸 알면서 매일 저런다니까. 살벌하네. 중층은 전쟁터가 되겠구만. 그 둘의 사이를 네가 중재하고 있는 거고? 내가 말리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꼴이 날 줄 알고. 그래도 나름 서로를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해. 그래, 상황 보니 죽지 않을 정도의 배려는 해주겠네.